안녕하세요.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. 가을입니다. 완연한 26도예요. 지금 저희 집 뒷곁인데요. 구절초가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이쁜 꽃을 피워주는 가을철인데도요. 저는 꽃보다 또이 파랗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이 더 마음에 들어요. 저희한테 이렇게 먹거리를 선물해주는 좋은 또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는 공심채입니다.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쪽이고요. 열대성 식물이죠. 따뜻한 햇빛 잘 받는 곳에서 물을 듬뿍 주면은 쑥쑥 잘 자라는 공심채. 공심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은 공심채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라보았습니다. 잘랐더니 줄기 끝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이 공심채, 또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모닝글로리라고 합니다. 모닝글로리 하면은 여러분들 나팔꽃을 연상하시게 되죠. 이게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꽃입니다. 그런데 봉우리들도 많이 맺혀 있어요. 생육 온도는 25도에서 32도. 더운 날씨를 좋아하죠. 이게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 그런지 아주 따뜻할 때 쑥쑥 잘 자라줍니다. 지금은 기온이 26도로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내심, 아, 이게 또 꽃을 많이 안 피워주고 빨리 가면 어쩌나,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꽃이 잘 피워주는데 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양가 아주 풍부해요. 미나리와 시금치 중간 정도 맛을 주는 식물로 비타민, 무기질 또 많이 함유하고 있고, 항산화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우리 건강에 참 좋은 이 공심채가요. 또 이쁜 것이 쑥쑥 너무 잘 자라줘요. 햇빛 좋은 곳에다가 저는 스티로폼 상자에 이렇게 심어서 약간 햇빛이 뭐 그렇게 쨍하고 두르지는 않지만은 물을 잘 챙겨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. 이게 고구마와 같은 덩굴성 식물이에요. 그래서 줄기를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,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줄기를 자라게 두면은 한없이 나갈 것 같아요. 제가 자르지 않고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뭐삥 둘러서 뭐 2m 이상, 아무래도 뭐 추운 11월 정도 되어야 이게 성장이 멈출려나,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세가 좋아가지고 잘 자라줘요. 이것은 물꽂이를 해서 제가 지금 새 포기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. 또 여기에 보면 사이에 또 그늘이 져서 이 사이에는 씨앗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러한 공심채입니다. 그러니까 씨앗으로 또는 줄기 삽목으로 해서 잘 자라주는 이 공심채가요. 영양가도 많고, 지난 추석 무렵에는 시금치 한 달에 5,000원씩 했죠. 그런데 시금치보다도 더 영양가가 많은 것 같아요. 뭐 시금치도 영양가가 굉장히 좋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주는 그 가성비 좋은 이 공심채를 제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, 아무데나 이렇게 잘 자라고 물만 잘 챙겨주면 쑥쑥 잘 자랍니다. 물꽂이 해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. 뭐 땅만 넓다 하면은 원 없이 키울 수 있는 게이 공심채. 수월하게 잘 자라줍니다. 영양가 많고요.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,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, 지중해 지방에서 잘 자라는 바질입니다. 바질은 허브 여왕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, 이것도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 자라줘요. 별다른 뭐 거름이 필요하지 않고, 저는 이 햇빛 좋은 곳에 물만 잘 챙겨줍니다. 그러면 잘 자라주고요. 이것도
또이 공심차와 마찬가지로 뭐 비타민 무기질 아주 풍부하고요. 좋은 영양가를 띠고 있고 또 허브라 또 이렇게 요리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려서 또 먹을 수도 있는 이 바질. 이것도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순치기를 잘 해주시면은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잎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씨앗이 또 많이 맺히고요. 씨앗이 번식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씨앗 걱정할 것이 없어요. 그대로 두면은 자연발화되는 씨앗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이 바질만 이렇게 챙겨서 길러도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듬해 사러 가지 않아도 돼요. 모종이나 뭐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요. 모종 한 포트만 사다가 이렇게 기르시면은 얼마든지 길러 서 드실 수가 있고 이것도 줄기산목이 그렇게 잘 됩니다. 물에다 꽂아두면 뿌리가 엄청 잘 내려요. 영양가 많고 수월하게 잘 자라는 바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두 가지 식물을 잘 길러보시면 영양가 있는 식물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. 좋은 시간 되셨나요? 공심채와 바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